대한민국 3대 흉가 알지? 곤지암 정신병원, 늘봄가든, 영덕횟집. 이 흉가 스토리의 팩트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무서운 장소 하면 제일 많이 거론되는 곤지암 정신병원은 CNN 선정 7대 괴기 장소, 심지어 영화까지 생겼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잖아. 원장이 환자들을 죽이고 자살했다, 형무소 자리였다 등등 많은 괴담이 있거든. 무섭지? 팩트 들어간다. 원장님은 아직 살아있고 운영은 재정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한 거래. 그냥 소문이 부풀려져서 CNN까지 출연하게 된 것 같아. 두 번째, 늘봄가든. 충북 제천에 위치한 늘봄가든은 갈비집을 운영하며 살던 가족 전체가 다 죽고 흉가가 되었다는 곳이야. 늘봄가든을 운영할 때도 정체불명의 종업원이 고기를 갖다 주거나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괴담이 있었대. 이건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폐업의 이유는 중앙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매출의 감소로 인한 폐업이고, 현재는 늘봄 힐링 카페가 들어서 있어. 한 번쯤 힐링하러 꼭 가보자. 자, 마지막 영덕횟집. 귀신이 만 명 넘게 살고 있다, 임신한 여자가 자살했다, 무속인이 살다가 못 살겠다고 도망쳤다 등등 무시무시한 괴담으로 가득한 영덕횟집은 사실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 이후 무속인들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건물주가 월세를 요구하자 도망쳐 나갔대. 역시 자본주의. 그리고 영덕횟집 현재의 이미지는 옆 펜션 사장님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유명해진 케이스라고 해. 영덕횟집 흉가 체험하러 오면 바로 옆 펜션에서 묵겠지? 당연히 장사가 잘 되잖아. 펜션 사장님이 인터뷰하셨더라고. 마케팅한 거라고. 흉가 체험하러 가봐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펜션 사장님이 당주인이야. 이렇게 오늘은 다소 시시한 대한민국 3대 흉가의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봤어. 역시 소문은 퍼질수록 뼈와 살이 붙어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끝!